자,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정수향 기자. 네, 국회입니다. 네, 어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전화 조사를 했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화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당 진상조사단이 오늘 안 전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 다음 주 초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선 안 전 대표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을 당과 조율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며 안 전 대표에게 아무 근거 없이 책임과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자, 정수영 기자, 또 이제 내일부터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죠? 네, 그렇습니다. 내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이은 또 한 번의 청문회 주간이 펼쳐집니다. 내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4일에는 정연백, 유영민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실시됩니다. 또 4일과 5일에는 박정화,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. 하지만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. 국회 환노위는 김은경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조대엽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준 상황입니다.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또 야당은 김상곤 충영무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향입니다.